자, 모두 안녕. 오늘은 그동안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던 BTS, 방탄소년. 난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, 얘들한테. 그렇게 오늘은 BTS를 얘기를 할 건데,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전혀 없던 나도 이 BTS가 여기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오늘 본 최고의 미디어 두 개 신문 사이트에서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이 소식을 완전 발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깔아버리고 도배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점령해버린 이 BTS,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군림했지만 물론 영국에서도 발라버린 그 BTS 얘기를 좀 하려 그래. 자, 여기 보면 쭉 가다가 더 스타 K-POP, K-POP 그룹 BTS가 나오잖아. 근데 이게 뭐 많이 알겠지만 K-POP스거든 원래는. 예전부터 팝송이라고 부르던 것을 원래는 그 용어가 POP스가 맞는데 S를 없애버렸어. K-POP 이걸 그냥 그대로 쓰잖아 미디어에서. 지금도 물론 POP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. 그런데 이 K-POP 그냥 K-POP으로 만들어져 버렸지. 신종 언어를 고유명사가 된 거야. 아, 이 K-POP을 만든 건 사실 BTS가 아니라 2012년인가 싸이가 나오면서부터 K-POP이라고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. 그 전에는 K-POP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. 자,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Stewart ended up winning the BTS lottery. 로터리가 복권, 로또를 말하는 거거든. 로또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. 그러니까 BTS가 작곡가를 새로운 작곡가를 구했는데 외국에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된 거지. 이 남자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노래를 작곡을 했더라고. 역시 몰랐어 나도 지금 오늘 본 거야. 그런데 BTS의 노래를 만들어서 빅 히트를 쳤으니 로또라고 표현을 한 거지. 이것도 많이 알겠지만 선지지, The Sun. 이거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인데 고십거리, 엔터테인먼트, 연예계 쪽이나 고십거리를 많이 다루는데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야. 몇십 년 동안 정치나 시사에서는 The Times, 고십에서는 The Sun,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. 뭐 나온 것도 당연하겠지. 이 한 면을 다 차지했어.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면은 BTS가 정말 엔터테인먼트 첫 페이지에 다 그냥 도배해버린 거야. 이게 그냥 이렇게 봐봐, 다 BTS야 전부. 싸이도 이런 적은 있는데 BTS는 이것뿐만이 아니야. 메트로라는 신문인데 The Metro, 아침마다 공짜로 나눠주는 묵가지야. 그런데 이게 The Sun지보다 광고비가 더 비싸. 영국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신문이야. 이것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더 크겠지. 그래서 엄청난 광고효과를 자랑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피 버스데이, 정국, 아미. 아미가 나는 알고 보니까 그 전세계 한국을 포함한 BTS 팬클럽 이름을 얘기하더라고. 그것도 오늘 알았어. 미안해 BTS 팬들.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전혀 없던 나도 이거를 오늘 한 30분 동안 보게 만들었어. 30분 이상 봤지. 이 아미가 Celebrate as BTS Golden 막내 Turns 23. 여기 나오잖아. 막내, 막내. 이 한국 단어가 영어로 나온 거야. 막내. 강남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막내라는 거, 야 이거 막내라는 거는 정말 순수 우리말 아닌가 한국말? 어쨌든 이 막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어. 이걸 보고 자, 또 거기를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메트로 신문이야 그대로. 여긴 뭐 전부 다 BTS야. 자, BTS, BTS, BTS 전부 다야. 자, 이걸 보면 BTS deep in concentration as they prepare for first ever MTV VMAs performance라 나오지.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MTV의 VMAs라는 퍼포먼스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. 자, 이걸 시작으로.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, 또 세 번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기록을 깨면서 유튜브 데뷔해서 10번 중에 5번을 뭐 차지했다. 뭐 그런 또 뉴스고.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또 역시 정국, 그 방금 나왔던 거. 1빌리온이 1억이잖아. 그럼 이게 15억 6천만 뷰.
15억 6천만 뷰라는 거야. 아니 세계 인구가 지금 50억이 안 되지 않아? 60억이 안 되나? 그러면 뭐 4분의 1이 봤단 얘기 아니야. 그 숫자, 야, 참 정말, 야, 정말 짠데. 놀랍단 말밖에 못하겠어 지금 나 진짜. 어쨌든 여기 엔터테인먼트 톱 페이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정말 깔았어. BTS가 이 영국 더 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더 메트로 최고의 일간지 신문을 그냥 깔아버렸어. 이, 야, BTS야 그냥 전부 다 BTS잖아 봐. 엔터테인먼트 면에 들어오면 이래. 그냥 도배지 이게. 완전 도배야 도배. 또 여기 보면 또 쭉 나오는데 이거 중에서 이 사람이 BTS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서포트 한다고 나오는 거야. 묻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스타들이 한국의 뮤지션을 따라서 묻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리논 기댄다 그러잖아. 응? 정말 기대서 묻어가는 거야. 뭐 BTS 얘기만 하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어가는 거야 얘네들이. 나는 BTS를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정말 엄청난 거야. 이렇게까지 도배한 적은 사이드 이 정도는 아니었어. 그냥 도배잖아. 그냥 다 깔았어. 그냥 다 BTS 신문이야 이게. 이 자체가 더 선지하고 더 메트로 영국에서 최고 판매율과 최고 광고 효과를 자랑하는 이 두 메이저 신문이 BTS가 도배 신문이 BTS로 도배해버렸어 그냥. 또 여기 보면 When is the BTS movie? Break the Silence coming out. Break the Silence라는 그 영화가 나오나 보지? 또 이건 또 언제 나오나? 또 뭐 그런 뉴스고. 이 동네에 10살, 한 12, 13살 되는 애들부터 20살, 21살 되는 애들, 여자애들이 몇 명 있어. 이 동네에. 그 이제 뭐 슈퍼마켓 갈 때나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올해 와서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BTS 물어봐. 뭐 이것저것 물어봐. 근데 자기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잖아. 내가 뭘 알아야 답을 줄 거 아니야. 뭐 노래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또 그전에도 뭐 아까 누구야 전국 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봐. 그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르냐 그러는 거야. 아 내가 어떻게 알아.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. 그 정도로 여기 지금 여자 팬이 훨씬 많지. 여자 팬이 남자들보다 남자도 있지만 뭐 중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영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 이런 애들까지 정말 BTS 얘기를 하면 13살 고나이 티네이저부터 20대까지는 적어도 반 이상 통해 애들한테는. 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. 뭐 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야.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중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 진짜 반 가까이는 그냥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몇 년 전에 나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정도로 뜬 애들은 아니고 뭐 한국에서 조금 이름이 났던 애들이야. 걔네도 보이그룹이었는데 걔들이 왔을 때 몇 년 전이 아니구나. 그게 한 거의 8년 됐나 보다. 그럴 때 내가 우연히 그 의뢰를 받아서 경호원들을 보내줬거든. 여기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 친구들을 몇 명 공항에 보내줬어.